내가 길을 잘못 온 것 같은데. 오랜만이다 보면 길을 잘못 올 수 있어요, 충분히. 저기 있는 거 또 어떻게 찾았대? 아, 이제 이따가 페북 친추 걸고 이름 보시고 모리스라 말 테니 기억할 수 있으면 기억해 주세요. 예, 마음대로 하세요. 이쪽이었는데 말이죠, 제가. 아, 제 인성이 좋다고요? 감사합니다, 강준사님. 아, 후원 고마워요, 진짜. 얘는 막 머리로 민다? 이게 머리 쓰는 게임이어서 그래요. 두뇌 게임이지. 역시 두뇌 게임. 얘는요,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 오른쪽 위치 맞아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아니네요, 잠시만요. 제가 기억하기에는요, 여러분들 왼쪽 위치 맞아요. 아니네요, 잠시만요. 제가 기억하기에는요, 여러분들 이 오른쪽 위가 맞아요. 아니네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여기보다 약간 위로 쏘면 맞아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완벽한 공략이었습니다. 그럼 일단 요 첫 번째가 끝난 거죠. 좋아요. 그리고 반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Oh, Father. If you only knew how satisfying. 어렵지 않아요. 이런 게임일수록 저의 침착함 이런 게 보여주는 거죠. Just cease to exist. Out of sight, out of mind. 그다음에 왼쪽으로. 이걸 세 개를 켜야 되니까 두뇌를 세 번 만져야 되는데 제가 지금 한 개 만지고요. 아니, 두 개가 더 남은 거지. 이제 두 개 키로 가로하겠습니다. 내가 저기 켰으니까 밑에. 여러분 여기 들어오시면은 오른쪽 여기서 이쪽이네요. 얘를 만져주면 저 이것도 기억 완벽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오른쪽 위가 분명해요. 아니네요, 잠시만요. 왼쪽 위치인가요? 아니네요, 잠시만요. 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 아니네요, 잠시만요. 오늘 프리님의 테마는 자연스러움. 아니네요, 잠시만요. 이게 조금 큰일 났어요, 여러분들. 아, 이걸로 죽으면 내 굉장히 부끄럽겠지. 잠시만, 이럴 때는 머리를 좀 쓰는 거지. 맞습니까, 여러분들? 침착한 플레이입니다. 좋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저한테 주사기가 있으니까. 가자. 야하. 비켜라 인겐. 아, 우리 달빛 누나가 쏘셨나요? 아유, 꺼져. 아유, 제가 미안해요. 지금 저 지금 제가 술 마셔서. 제가 오늘 제 주량만 마셨으면 안 이러는데 제 주량 이상을 마셔가지고 약간 힘드네요. 일단 앞에 위에 10일. 아니, 뭘 먹는 거야. 위에 10일 밑에 2 10일. 좋아요! 문이 열리. 아, 달빛 누나가 해줬군요. 아, 누나 진짜 고맙습니다. 제가 누나의 명예를 걸고 2만원 후원까지 했으니까 제가 또 이거 한 방에 한번 해볼게요. 저 이거 기억 진짜 100% 나거든요. 저만 믿으세요. 여기 꽂으면 100%입니다. 아니네요, 잠시만요. C4. 아니네요, 잠시만요. 이쪽 앞이군요. 완벽해요. 한주원님 어서오세요. 이게 그 100%일 수 있는데 아예 몰라 갑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제 마음이 중요한 거죠. 제 마음만은 100%였습니다.
아시죠? 이제 세 개 다 됐으니까 이 문이 열린단 말이야. 네, 이러면서 잘 깨고 있다 우리. 그게 중요한 거지. 우리 이러면서 잘 깨고 있잖아요. 여기선 얘가 중요해. 두 개 정도. 눈꽃송이님 어서와요. 안녕 루비. 야, 너 제작사의 허세인 거 알아 임마. 자식이 공격도 안 할 거면서 그쵸 여러분들. 허세야 허세. 이런 거지. 학교에서 막 싸울 때 야 말리지 마라, 말리지 마라 막 이런. 정작 뚫고 갈 수 있으면 서로 놔라 막 이런. 루비에게 허세입니다. 여러분? 아 예, 죄송합니다. 아 착각했어요. 미안합니다. 비슷한 얼굴이 있었어가지고. 공포게임이 그나마 덜 무섭게 보고 있다고. 다행이네요. 공포게임 무서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생각해봐요. 귀신한테 죽든 FPS에서 총 맞아 죽든 결국 죽는 건 죽는 건데 어떤 죽음의 무서움을 갖는 거냐. 귀신한테 죽든 총 맞아 죽든 결국 게임은 다 주인공을 죽여. 어떤 게임이든. 내가 느낀 게 있는 거예요. 버블 파이터조차도 익살시켜서 사람을 죽입니다. 크레이지 아케이드도요. 근데 뭐가 무서워. 결국 죽는 거는 운명인데 말이야. 그쵸? 내가 보기엔 버블 파이터만큼 잔인한 게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걔네 막 익살시키잖아. 사람은 익살로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는 거야. 그걸 익살시키냐. 이거는 뒤에 이거 조심해야 돼요. 꼬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러분들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요거는 한번 걸리셔도 돼요. 왜 걸려도 되냐? 난 당당하게 걸어가면 되거든요. 멋있죠? 사실 조금 쫄았습니다 방금. 안녕 마네킹? 이게 마네킹에게도 짝이 있는데 내가 그래서 물리쳤습니다. 요거선 또 보스전 같은 곳인데 이 앞에서 이제 원종으로 한방 좋아요. 옆으로 은근슬쩍 가는 척 하면서 왼쪽에서 가는 척 하면서 한방.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서 이거 일어날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척 하면서 이쪽으로 가주시면은 그냥 게임 클리어. 좋아요. 봐봐요 여러분들, 이렇게 마네킹도 짝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없... 미안해요. 이해해줘요. 정상이 아니잖아. 마네킹들이 짝이 있을 수도 있지. 아 왜 이리 춥냐 에어컨. 아 일단 여기서 해바라기 나옵니다. 보스전인데. 내가 복수해줄게 여러분들. 프링가 기모 진진 잘 자요. 요 부분 뭐 어렵지 않아요. 이 부분은 진짜 나만 믿고 따라와요. 저는 여기서 진짜 그냥 깹니다. 문이 어디냐. 아니 기억 못하는 게 아니라요. 기억하죠. 문은 정면에 있지. 그래 항상 그렇죠. 여기야. 아 잠시만 템이네. 야하 여기 문 열고 들어가면 돼. 루빅의 어린 시절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사한 집 9평입니다. 아 포도님 어서오세요. I know you're in here. I can hear you breathing. 나 오늘 관종 많아요? 제가 채팅을 오늘 잘 안 봐가지고. 관종 많아도 상관없어. 뭐야 이 금지된 사람은. 일단 여기서는 얘가 루빅이에요. 사실 어렸을 때 개쫄 보죠. 윤수님 어서와요. 도민님 어터님 어서와요. 여기서 이제 이 어른들이 이제 기름을 부은 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불타봐. 그래서 루빅이 불을 무서워하고 화염 그 뭐냐 그 뭐라 해야 하냐
흉터가 있는 거예요. 아 누나 나 에이스 됐어 봐봐 오메서 불단다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이 누나가 이 동생은 이렇게 내보냈는데 누나가 여기 죽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보스전 잠시 하면 되는데 보스전을 하려면 아직은 보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 돌려주세요. 그리고 얘를 이쪽으로 내가 타야 될 거 아니야. 아 어른들이 추운 어린이들을 위해서 따뜻하게 데워주는 중이에요. 착한 사람들입니다. 몰랐네 착한 사람. 일단 올라가면 여러분 팍 하면서 날아가는데 낙법 쓰기 때문에 주인공은 아프지 않습니다. 분명히 와서요. 요 부분은 뭐 진짜 어렵죠. 일단 전기를 빨리 빨리 꽂아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친구들이 오면 불태우시면 됩니다. 떨어졌지. 한 번 더 박으세요. 파이어! 계속 이렇게. 오는 족족 그냥. 파이어! 이러면 끝납니다. 어렵지 않죠? 앉아만 있으면 모든 게 끝나는 보스예요. 정말 간단합니다. 성냥이면 죽일 수 있는 보스. 럭키님 어서와요. 아 둥둥이야님 어서와요. 울지마 친구. 거의 불의 요정이라 볼 수 있죠. 택배형 어서오세요. 맞아 그래서 불을 싫어해요. 성냥 하나 미친구나. 아 체력 꽂아 진짜. 난 이거 형사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이거. 그러니까 형사라는 애가 달리기를 못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잠시만 여기 템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 기억은 믿을 게 못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뭐 기억한다 하면 믿지 말아주세요. 문이 닫히면서 네, 존중이 형 잘 가요. 오늘 피곤해서 이브리딘도 다 바뀔 수도 있어요. 빨리 깨고 진짜 엄청난 스피드로 깨고 있긴 한데 벌써 사건 10이죠. 거의 뭐냐 거의 한 시간 만에 사건 5를 왔네요. 이 부분이구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또 되게 거지 같은 부분이라 볼 수 있는데 맞습니까 여러분들? 이 높이를 그냥 뛰어내리는 저의 압력을. 아, 네. 사건 C 땜장이의 연장. 이 부분이 또 제가 되게 싫어하는 챕터 중 하나인데 여기는 제가 아직 성전이 잘 안됐어요. 이 챕터가 유일하게 이게 15챕터까지 있어요. 다섯 개 남은 한 분의 2개인 상태. 아 제신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일찍 가는 대신 지금 아직 방송 안 했지만 일찍 방송하는 대신 오늘 못한 만큼 그냥 토요일 후일에 달리도록. 특히 토요일은 좀 저녁 10시가 아니라 한 저녁 6시부터 방송을 틀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하면서 밥 먹고 방송하면서 게임 찾고 막 병맛 게임 뭐 생존 게임 공포 게임 다 하면서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서랍 좀 지져볼게요. 내일 진짜 오래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템 여기서 뽑기인데 요거는 진짜 운빨 존맛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권총이 나왔네요. 저의 운은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공포의 지존 플레이님 어서오세요. 아니 어떻게 액체만 3개 나오니 친구. 잘했어. 액체가 필요했거든. 권총 총알은 진짜 오바다. 나 어제 재밌게 봤습니까? 다행이네.
애단 생각나네 저거 보니까. 아휴 초록색 병에 담긴 건 보기도 싫어요. 소름 돋아요 막. 온몸에 닭살 돋습니다. 달리기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달리기에 최고야 이제. 어서라고 아까 했다. 이게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다. 기계가 약간 소우 같죠. 업그레이드 하는 거. 그래서 누굴 봤었어 했는데 얘였나? Do you have any idea why this world is the way it is? 밖에 안 돼, 안 돼. 잡혀갑니다. 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된 건. 아, 잡혀갈 뻔했네. 전 발음이 불안정했었습니다. 판사님, 저는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일단 거울 보고 나가도록 할게요. 네, 당분간 택배는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함정들 조심해야 되죠. 제가 또 키가 크기 때문에 함정들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키가 커서. 여기 또 이건 이제 다 제 겁니다. 길이 어디였어? 동견님 어서와요. 안녕 아줌마. 안녕 친구. 다시 할게요. 야! 아 이렇게 콤비 플레이를 보낸다고? 합친다고? 와 이게 총 맞으면 자동으로 일어나지는데 저렇게 콤비를. 기분 나빠서 널 죽여야겠다. 아저씨 지켜만 봐. 귀여우셔 아저씨. 이거 니가 쐈니? 닌 도끼지 않냐? 이 자식아. 제가 총 들고 있어서 짜증나요. 아니 참 세상 어이없어가지고. 야 자기야! 인생 하직할 뻔했네. 좋습니다. 정개님 어서오세요. 허겠다.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쫄 필요 없어. 저거 제작사의 허세야 저거. 내려가도 아무것도 없어. 저 키 큽니다. 15까지 있어요. 저 키가 180이 조금 안 돼요. 173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뭐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 부분 딱히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항상 말씀했다시피 공략 게임 같은 경우는요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저 따라하세요 여러분들. 예, 완벽한 공략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완벽하진 않아요. 막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왜 먹질 못하니? 손이 없니? 안녕 친구. 아, 저 오늘만큼 채팅창 잘 안 보는 날도 오랜만인 것 같아요. 게임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오늘 게임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이 얼음이 되게 중요해요. 네, 얼음이 많네. 얼음 필요 없어. 좋았어. 우리의 준비는 다 끝났어, 이제. 이제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이 함정. 체크해주시고. 봐봐요. 꽂아주시고. 여기서 중요합니다. 완벽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기서 미스테이크라는 걸 하지 않아요. 봐봐요. 돌아가신 다음에 이 밑으로 내려가신 다음에 여기서 앞으로 쭉 가시면 우리 아주머니와 우리 아저씨들이 저를 반겨주실 겁니다. 바로 이쪽에서요. 그렇죠? 피해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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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앞에 지금 지금 미닛 설치해주신 다음에 지금 저걸 가서 지금 여기서 이제 돌려주세요. 돌아가신 다음에 여기서 바로 앞으로 가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번 기다려주시고 얘가 이제 가면은 얘가 이제 어차피 지를 받기 때문에 여기를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무시해주시고 앞으로 가신 다음에 여기서 앞으로 쭉 가주시면 지금 안돼 잠시만요. 따따따따따따따따 그 다음에 이 밑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아 근데 여러분들 제 실수도 하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절 친근하게 보죠. 안 그러면 여러분들 사람 새끼 취급 안 한다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 더 다가가고 싶어서 제가 이런 미스테이크를 한 거고요. 원래 같았으면 이런 실수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거의 이거를 교육받듯이 하기 때문에 조성윤님 어서오세요. HEN님 어서오세요. 여기도 어렵지 않아요. 여기는 진짜 제가 실수를 해본 적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서 이거를 지금 왜 움직이지 못하는 내려가세요. 내려가시면 사실 이걸 세 개나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세 개나 만드는 안녕 친구들. 넘어진 건 다 작전이지. 죽은 척 한 겁니다. 죽은 척. 친구들을 모아 와요. 둥글게 둥글게 하. 둥글게 둥글게 하. 얇은 몸뚱아리를 이래서 사람이 다이어트를 해야 돼. 우리였으면 벌써 100만 번 찢겨 나갔다. 인정합니까? 이게 죽은 척이 약볼 게 아니라고요. 이 제가 아직은 제가 쟤랑 싸우지 않는데 면역이 된 게 굉장히 짜증나. 일단 여기서 싸다코 부분이죠. 여기서 보스전이 연달아 두 번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럴 때는 좀 화가 나는데. 일단 사다코는 다행인 게 권총만으로 사다코를 깰 수가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사다코에서는 권총 말고 다른 템을 쓴다는 건 굉장히 또 좋지 않다는 점. 여기서 막 중력 막 거슬러 올라가고 막 그러는 거. 아니요 친구, 즐겁니? 아 즐거워요. 새가 됐군요. 우리 또 사람들이 욕구 중에 하나가 하늘을 날고 싶어 하는 거였지. 넌 꿈을 잃었어 친구. 지금 진짜 괜찮거든요 상태가. 근데 저걸 실수할 리가 없네. 이상하다 그치. 여러분들도 이상하다 생각하시나요? 저도 이상하다 생각합니다. 스타로드님 어떠세요? 이게 진짜 쉬운 앤데 좀 이상하네. 얘는 알기만 하면 진짜 어렵지 않아. 순서만 하면. 안돼 여러분들. 그 맥주는요 도수가 진짜 높은 술이에요. 여러분들 알지 모르겠지만 가자 빨리. 맞아 여기서 오른쪽이었지. 아 이게 김연팔 때문이야 내가 보기에. 죽어 이 자식아. 칼은 내가 죽고 간다. 김연팔 때문에 내가 왼쪽을 자주 보는 습관이 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왼팔이 탓으로 돌립시다. 왼팔이도 없는 거. 브라더 소다는 진짜 취할만 하더라. 완전 소주 같아가지고 브라더 소다. 이거는 이제 이 불 있잖아요. 이 불들을 계속 없애면서 가야 되는데. 이 불을 없애려면요 첫 번째 이게 이걸 내려주셔야 되고요. 얘는 이것만 내려도 없어져. 근데 이제 문제 뭐냐 저기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얘를 이렇게 쳐주면 불이 사라지죠. 이것들을 가지고 계속 공략을 해야 합니다. 이 사다코는 앞에서 이제 사다코가 나타나는데 당황하지 말고 이쪽 들어가세요. 일단 이것부터 바로 해체시켜주시고요. 이거 내려주시고요. 뒤에서 이 사다코가 온단 말이죠. 저 문에서 봐봐요. 나왔죠 우리 친구? 당황하지 말고 템 드시고요. 이 친구 올 거예요. 어디로 올 거니? 일로 오네요. 귀엽죠 귀엽죠. 계속 보면 귀여워. 애가 애완동물 같대요. 그쵸. 일로와 사다코야. 우쭈쭈쭈쭈쭈쭈쭈쭈. 간식이야 많이 먹어. 좋아한다 좋아한다 좋아하죠 지금. 완전 신나해요. 더 달라고 아주 그냥 찡찡이네. 아주 찡찡이죠. 우리 문서님 어서오세요. 많이 많이 먹여주시면 됩니다. 사다코 불을 아주 좋아하는 친구예요. 와 너무 좋아. 아 못 또. 이러면 또 큰일 났어. 이 자식이 일로 안 오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바보같이 일로 또 오면 이렇게 이렇게 또 농락도 이렇게 산책하는 것처럼 하면서 가면 됩니다. 여기 문이 닫힐 거예요. 당하지 말고 지시면 됩니다. 안 치면 죽어요. 장영훈님 어떠세요? 루트가 이게 아닌데 이거 깬 다음에 어디였지? 요 챕터는 되게 스피드가 필요한데 스피드는 개. 완전하게 할게요. 네,
내가 알고. 됐어, 완벽해. 이 부분이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저는 여기부터 하는 게 좋더라고. 망했다. 저기, 친구. 지금이지! 여러분들에게 스릴감을 주기 위해서 제가 좀 노력했거든요. 기대해주시나요? 보시면 이제 여기 문이 열릴 겁니다. 아, 좀 많이 나. 됐다. 치면 돼요. 아, 노루코님 어서와요. 깔끔하게 했네. 날 너무 좋아해요, 친구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보내줘야 합니다. 잘가, 친구! 너와 난 이루어질 수 없다네. 자네 팔이 여섯 개야! 좋아, 이제 두 개구만. 이제 이루어질 수 있어. 좋아요. 김무관님 어서와요. 팔다리를 맞춰준 거지. 나 이거 못 내립니다. 아니죠. 제 다리까지 합치면 저도 4개잖아요. 저도 네 발로 기어다니고 사자코도 네 발로 기어다니면 아름다운 사죽보행 커플이 탄생하는 거잖냐. 그렇죠 여러분들? 얘는 이것까지 하면 6개지만 전 지금 다리까지 합쳐도 4개니까 이제 쟤도 4사니까 딱 맞는 거죠. 이소영님 감사합니다. 좋아. 브리워치님 안녕하세요. 아, 진짜 피곤하다 지금. 아, 저 진짜 거의 반 졸음 상태로 게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누구니? 내 공포 게임들의 엘리베이터에 문제가 생길까요? 인생의 진리입니다. 아, 이거 보스전인데 여기 잠시만요. 낙법! 역시 주인공의 낙법은 대단해요. 저러면 이제 상처가 입지 않습니다. 이거 갖고 와야죠. 초콜릿 갖고 와야죠.